본 사람 있어? 미리 좀 설명, 내가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본 사람 있어? 없어? 혜연이 그 구멍 잡혀주는 거. 아무도 안 봤어? 열어보기만 했어. 그러라고 준비하지, 그렇지. 다음에 대인에는 구문 분석이나 해석 쓰는 거 좋아하게 나봐. 그래야지 너희들 공부를 해갖고 있자. 그쵸? 오케이. 얘들아, 다음 대일부터 이제 모의고사니까 선생님이 어떤 걸낼 거냐면 학교 시험 유형처럼 낼 거야. 오늘 약간 내가 맛보기를 줬는데 단어 해가지고 영작하는 거 봤죠? 요양문. 그쵸? 자, 그게 니네 학교 시험이 그렇게 나오느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는 무조건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오케이? 대일에서. 그런데 우리가 자습서를 보고, 자, 그 예습을 안 해오는 것 같아도 선생님이 그좀 이렇게 서술형 해야 되는 주요 문장만 있는 부분들만 구문분석하고 해석하는 문제를 몇 개씩 껴놓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너네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는 바꿨어. 단어 있잖아요. 누적으로 안 가고 이걸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또 누적 가서 돌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알겠지? 누적까지 했더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게요. 자, 가볼게. 자, 여기서부터 가자. 어우, 커. 보이지? 잘 보이니? 갈게요. 자, came faster.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얘들아, came faster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야? 어디 잘렸어? 아, 계속 잘렸어? 자, 됐어? 네. 오케이. 자, came faster 무슨 뜻? 넘어서라. 오케이? 자, 넘어서란 뜻이야. 자, 넘어서라. 뭐, 통과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넘어서래요. 자, 뭐를 넘어서래? 뭐를 넘어서래, 얘들아? 넘어서라. 뭐를? 이거요. 그렇죠? 자, I wish I hadn't done that reaction. 자, 뭐를 넘어서냐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반응을 넘어서래요. 됐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자, 문법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 자, 문법적으로 얘들아, 여기, 자, I wish I hadn't done 나왔다. 그쵸? 지금 뒤에 여기에, 자, I hadn't done that. 우리 시제가 어떻게 돼? 과거? 완료가 되죠. 그쵸? 그런데 여기 I wish절은 지금 시제가 어떻게 돼? 현재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기계나 시제가 같은 거라는 거, 시제가 다른 거. 됐을까? 그래서 여기에 I wish라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원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지금 좋을 텐데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나는 지금 좋을 텐데 여기는 과거야. 시제가 달라서 시제 표현을 해준 거야. 나는 지금 좋을 텐데 과거에 내가 그거를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됐을까요? 시제 정확하게 보면 I wish I hadn't done 이야 시제가 달라요. 이거는 과거 시제고요. 얘는 지금 현재 시제예요. 오케이? 그래서 넘어서래요. 자, 뭐를 넘어서냐면 내가 지금 좋을 텐데 과거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반응을 넘어서래요. 됐을까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더라? 과거에 한 짓을 후회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야 되잖아. 됐을까요? 그걸 넘어서래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거 시제 확실하게 봐줘야죠. 확실하게. 여기에서 자, I wish랑 같이 쓸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 똑같은 표현. If, on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자, if, on이랑 똑같아. 그래서 came fast. If only I hadn't that reaction. 이거랑 똑같습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 여기에 벌써부터 10명이 찼다고 벌써부터 이 방의 공기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요. 자, 옮겨야 돼. 자, 가볼게. 자, 가볼게. 자. 그래서 여기 자, I hadn't done that 저거를 자, 고칠 수 있는 거 똑같은 표현 하나만 해볼게. 오케이? 자, 여기 표현 가볼게요. 자, I regret 나는요 후회한대요. 그렇지? 뭐를요? Having done that. 그것을 한걸 후회해. 됐을까요? 그래서 자, I regret having done that. 이것도 똑같은 말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혹시 성경아, 그거 기억나?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는 걸 조동사 표현 써서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조동사의 과거형. 후회 표현. I? 그렇지. 누가 얘기했는데? I? No. 그거는 그 뭐냐? 그거는 추측 그 얘기고요. That should예요. 오케이? 잘했죠. Should have예요. I should have done that. 얘들아,
should have been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해버린 거예요. 됐을까요? 후의 편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I wish I had done that 이거랑 자, I regret having done that 이거랑 I should have done that 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거랑 자 여기 I wish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if only가 있고요. 그렇지? 이거 지금 시제 가는 거 확인해야 돼. 나는 지금 좋을 텐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있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시제 한번 확인하고 자 이거 다 같은 말인 거 한번 확인해야 돼.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을까?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넘어져라. 자 내가 지금 좋을 텐데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반응을 넘어서라. 만약에 the disappointment 여기서 얘들아 혹시 disappointment가 뭘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그 실망이래. 여기서 그 실망이 뭔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더 regret으로 갈 수 있다. 그치? 후회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실망. 그러니까 더 regret이 후회. 자, 만약에 자, 그 실망은 그 후회는 어떤 후회냐면 너가 느끼는 그쵸? You are feeling 자, 너가 느끼는 그 후회는요. 그쵸? 여러분 느끼는 그 후회가 자, is linked, be linked to,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란 거죠. 그쵸? 자, 연관되어 있다면, 자, 여기 체크할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자, to an exam. 첫 번째, 지금부터 병렬 관계가 계속 나와요. 자, 시험과, 자, 어떤 시험이냐면, you didn't pass. 너가 통과하지 못한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면, 뭐 때문에? 너가 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과 관련이 있다면 또는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두 번째 오케이 여기 앞에 지금 뭐가 빠진 거겠어 투가 빠진 거지 투가 그치 자 to an exam to a job 이렇게 되는 거야 됐을까 자, 그래서 자, to a job 그리고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자, 어떤 직업이냐면 you didn't get 네가 얻지 못한 직업과 관련이 있다면 왜? 너가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보 같은 말을요. 그렇죠? 인터뷰에서. 됐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갈게. 자, 또는요. 여기 또 to가 빠진 거야.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야? 너가 didn't impress. 자,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왜냐하면 you took entirely. 너가요. 자, 잘못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됐을까요? 병렬관계 보여? 자, 병렬. 여기 지금 병렬이 많습니다. 자, 여기. 자, 여기까지가 주어 얘들아. 그 다음에 is linked 해서 여기 수동태 쓴 거 체크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linked to에 자, 병렬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 병렬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병렬이 병렬 3 여기까지 오케이 다 투랑 병렬인가 투랑 여기도 지금 뭐가 빠진 거야 be linked to랑 빠진 거지 그치 그리고 사람 여기 세 번째 자 이것도 여기 앞에 be linked to니까 투가 빠진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연결 구조 자 병렬 구조 잘 봐야 돼 병렬 구조 이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동사가 나온다고 이면 안 되겠지. 그치? 됐을까?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ssets라고 하는 거. 자, 명령문이죠. 그치? 자, 그렇다면, 자, assets. 받아들여라. 자, 뭐를 받아들이래? That it is happened now. 그 일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은, 그치? 자, 그 일이, 자, 이미 일어나 버렸다라는 건, 자, 이제는 이라고 좀 할게. 자, 그 일이 이제는 일어나 벌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근데 얘들아,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해픈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아니, 자동사는 속태가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 S하고 ED 나왔는데 이거 속태로 할 거야? 아니죠. 여기서 S는 뭔데? 그렇지, 얘 해지예요. 오케이? 얘 속태로 가면 안 돼요. 얘 해지 PP야. 알겠지? 얼마나 돼? 네. 자, 얘들아, 저거 이제 수동태 아닙니다. 저거 해지피피입니다. 수동태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번 가볼게. 자,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이제는 자 받아들이는. 자, 세 번째 거 할게요. 자, the only value. 자, 그 유일한 가치는, 그치? 뭐의 유일한 가치야? I wish I hadn't done that. 나는 지금 좋을 텐데 내가 그 일이 하지 않았으면 이라는, 그쵸? 자, 그거의 가치는요. 자, is that 뭐인 거래? You will know. 너는 자, 훨씬 더잘 알게 될 것이래요. 여기 지금 타동사 체크해야 돼. 자, you will know. 너는요, 당신은 자, 알게 될 것이래. 자, 여기가 목적절이죠. 그쵸? 자, what to do next time. 그 다음에 네가 뭘 해야 될 것을 알게 될 거래. 됐을까요? 야, 그렇다면 지금 있잖아. I wish I hadn't done that. 이게 무조건 나쁜 거야?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않아? 그치? 이제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라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 넘어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걸 해서 후회했어. 그러면 그냥 후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거를 극복해서 다음번에는 더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게 우리가 이걸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오케이. 후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더 잘해야지. 자, 이거를 이렇게 극복해서 넘어서단 얘기예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겠네. What to do next time. 됐을까요? 그 다음번에,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게 될 거라는 점이래요.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 표현도 굉장히 주제랑 좀 관련이 있는 표현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 유일한 가치는, 그쵸?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말았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의 유일한 가치는 뭐이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더잘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됐을까? 오케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를 더잘 알게 될 거란 것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첫 번째 that 한번 가볼까? 첫 번째, is that, 이 that이요. 이 that은 문장에서 상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한 거지, 그치? 그럼 얘는요, what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됐을까? 여기 뒤에 what to do next, 그래서 what to do라고 해서 우리가 자, 의문사 투부정사 나오면 명사구로 쓰여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라는 거니까 의문사 투부정사니까 얘도 대수로 바꾸면 안 돼요. 됐을까요? 오케이. 항상 what that은 정말 어법에서 단골로 항상 낼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 여기 어셉트도 마찬가지죠, 그치? 자, 명령문으로 받아들여라, 뭐를, 이라고 하면 되나, 그치? 대처리 지금 일형식으로 완전하니까, 얘도 맛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체크해주셨을까? 오케이. 자, 내용 어려운 거 있어? 전혀 없죠, 그치? 오케이. 선생님이 좀 잡아온 단어들이 많아서 오늘 해야 될거좀쓸게 많아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The running payoff. 얘들아, 여기에서 payoff는 무슨 뜻이야? 이득이란 뜻이요. 잘했죠. 그치? 그러면 running이니까 학습 이동, 이득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치? 배우는 것의 이득은 혹시 학습 성과, 학습 이득 정도로 가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성과는요, 학습 이득을 혹은 배우는 것의 이득은요, is useful and significant. 굉장히 유용하고, 여기서 significant 뜻은 안 사람. 자, 우리가 significant라고 하는 건 얘들아, 중요한 이런 뜻도 있잖아. 그치?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지? 의미 있느냐. 잘했죠. 그쵸? 자, 여기는 지금 의미 있느냐 뜻이에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보어 자리니까 어법 쪽으로 같이 따진 다음에 여기에 useful이라든지 significantly 이렇게 넣으면 안 돼? 안 돼요. 그쵸? 부사 li 붙이면 안 됩니다. 됐을까요? 자, li 안 돼. 자, 여기도 LI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어 자리입니다. 됐음? 오케이. 자, 나갈게. 자, this if only I agenda is virtual. 자, 이 if only I 이게 무슨 뜻이야? If only I 뭐뭐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 이런 뜻이죠. 그쵸?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 내가 뭐뭐 한다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 이라고 하는 의제는 자 아젠다 의제 혹시 얘들아 의제가 무슨 뜻이야? 그쵸? 의제란 말 없잖아? 아젠다 아젠다 많이 쓰잖아. 의제가 뭐야? 어떠한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어떠한 이슈들 있잖아요. 그쵸? 자 서로 의논을 나눠야 하는 그런 이슈들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아젠다라고 해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아젠다. 혹은 뭐, 우리가 어떠한, 뭐,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나 주제 있죠. 그쵸? 자,
자, 그렇게 의논을 가야 되는 거. 자, 이야기거리라고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젠다라고 해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자, 이러한, 자, 이거 하면, 자, 내가 만약 이거를 했다면, 이라고 하는, 내가 이걸 하기만 한다면, 이라고 하는 의제는요, is virtual. 자, virtual is죠. 그렇죠. 여기 이 단어 내가 왜 물어봤을까요? 중요하니까. 그쵸? 자, 이것은 가상이라고. 얘들아, 가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현재 일어날 수 있는 거니?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주관적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나, 현재 실질적으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버추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야, 내가 그거를 하기만 했다면, 이라고 하는 게 실종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그치? 이미 끝나버린 거라고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거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우리 뭐 하라고 하고, 다음 일에 대한 그냥 계획을 세우라고. 이거 후회 같은 거 하지 말고.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잖아. 버처라고 하는 거랑 우리가 동의어 표현 가져갈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상의라고 하는 거뭐 있냐, 얘들아? 이매지너리가 있죠. 그치? 자, 오케이. 자, 가상의라고 하는, 자, 이매지너리가 있다. 됐어? 오케이. 자, 이매지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실존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언리얼이라는 게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하이포티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론적인이라는 거잖아. 그치? 아, 또 덥기 시작하다. 하이포티컬. 이거죠, 그치? 하이포티컬, 그 다음에 픽셔널이죠, 얘들아. 자, 허구이. 그 다음에 시오리티컬. 자, theoretical, 그 다음에 fictional, 그 다음에 hypothetical이죠.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virtual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쵸? 주관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virtual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을까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 그치?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게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잖아. 그치? 됐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once you have worked out that out. 얘들아, 여기서 worked out이라고 하는 게 혹시 무슨 뜻? 파악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해결하다, 파악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파악하다는 뜻이야. 파악하다. 자, 한때, 너가요, have worked that out. 너가 그것을, 자, 파악했다면, 그러면 자 이게 시간이래요. 그렇죠? 어떤 시간이냐면 자 to 자 translate에다 변할 시간을 얘기해. 변하다는 뜻 변하다. 그렇죠? 변할 시간이야. 그것을 변화시킬 시간이야. 자 어떤 거를 과거 시제에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그렇지? 과거 시제를요 뭐로 바꿀 시간이야? 미래 시제로 바꿀 시간이래요. 됐을까? 그래서 next time I'm in this situation. 야, 그 다음에, 그쵸? 다음에 내가 있는 이런 다음 시간에는 나는요, 앞으로 이것을 시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지. 나는 앞으로, 자, 뭐뭐 하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내가 다음에 내가 이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할 시간이래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잖아. 자, 얘는요, 지금 이 사이에, 자, when이 빠진 거야, when. 그쵸? 그래서 과거 부사여서 when이 빠진 거야. 얘들아, 여기에 그러면 있잖아. 1번부터 6번까지 쭉 봤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쭉 봤을 때, 주제가 될 만한 포인트가 몇 번이야? 3번? 3번? 자, 3번도 나쁘진 않죠. 3번도 있다. 언급은 했잖아. 그치? 3번도 있다. 내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이라고 하는 거에 유일한 가치라는 건? 내가 다음에 무엇을 더 잘할지 알게 될 거라는 거래. 그치? 근데 이거는 완벽한 주제라고 얘기하기보다 일단 주제에 관련된 눈에 띈 부분이지. 정확하게 여기 주제야라고 하는 부분은 어딨어? 그렇죠. 6번이죠. 잘했죠. 그치? 자, 정확한 주제 문장은 6번이야, 6번. 6번과 1번도 같이 좀 잡을 수 있겠다. 그치? 자, 1번, 6번. 자, 1번 양괄식이죠. 1번에서 한번쭉 운을 띄워주고, 자, 이것을 넘어서라 라는 운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다. 됐음? 자, 그러면 여기서 6번이 의미하는 뭐는 무슨 말이야? 내가 과거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이제 변화할 시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과거에 내가 후회한 일에 지금 매달려 있으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치? 얘네들 지금 무슨 얘기했어? 뭐뭐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을 텐데 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일을 바탕으로 뭐 하래요? 내가 미래에 이런 일이 또 닥쳤을 때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할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6번 포인트였죠. 됐을까? 오케이. 뭐라고 썼을까? 어디요? 아, 잘렸어? 픽셔널이랑 그 다음에 위에 올릴게. 픽셔널이랑 그 다음에 자, theoretical 이론적인 이란 뜻이야. 됐어? 응. 천천히 하십시오. 덥지? 그래. 그래. 야, 근데 그렇게만 얘기할 순 없겠다. 나도 덥거든. 이거 학원장만 끝나고 가서 에어컨 갖고 올게. 에어컨. 아, 자, 그죠? 자, 에어컨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덥네요. 자, 됐을까, 얘들아? 됐어?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일단 내용 한번 쭉 같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주제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잡아왔으니까 똑같은 가닥이거든요. 좀 연습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내용 첫 번째 가자. 자, 우리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관용은 이제 금지하자. 그치? 두 번째 예시.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나 떨어진 면접,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 사람 등이 이미 일어난 일이다. 됐을까? 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과거를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과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라고요? 미래를 바꾸라고요. 됐을까?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가치는 차라리 다음에 무엇을 할지 알게 되는 것이다. 됐음?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뭐뭐 하기만 했다면은 가상인. 그래서 아까 자 벌처가 나왔었지, 그렇지? 오케이. 가상인. 그래서 오히려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 정리 한번 가볼게. 자. 후회를 극복함으로써 다음번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자, 후회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get past. 저거 넘어서라. 저거잖아. 그치? 그래서 get past 저것도 되지만 우리가 극복하다는 거 overcome이라는 뜻도 있죠. 극복하다도 뭐 있어? get over. 그쵸? 자, 그런 뜻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얘는 조금 얘들아. 자, 적을 게 많아.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일단 이거 줘도 되지? 자, 얘를 영어로 하면 우리가 plan for next time by getting over regret. 여기서 getting over이 무슨 뜻? 극복하다. 그치? get over, 극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get over, overcome. 자, 주제랑 관련된 단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get over 또뭐 있다? overcome이 있다. 여기 자, get over 그다음에 자, overcome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됐을까요? get over, overcome. 자, 극복하다는 뜻이야. 자, 내용 한 줄로 갈게. We should live for the future. 자, 우리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된대. Not in the past. 뭐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by getting over regret. 자, 뭐 함으로써 후회를 극복함으로써. 그렇죠? 지금 똑같은 말이지. 됐을까요? 오케이. 자, 이거를 자, 요지로 한번 써볼게. 이게 선생님이 이 연습을 지금 왜 하는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 너네 학교 이런 거 낸단 말이죠. 그쵸? 자, 이런 거 내고 이제 서술형 나중에 주제를 요약해라라고 하는 주제를 써라.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기본적인 주제는 정말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얘가 영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들이 한글로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후회를 극복함으로써 다음번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이게 머리에 없으면 영작이 할까? 못해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건 일단 기본적인 머리에 있어야 돼.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됐을까? 자, 어떤 게 있을까, 얘들아?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여기 아래 적어볼게. 또 똑같은 말이 있겠지?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면 쉽겠죠. 그치? 자, it is important. 자, 굉장히 중요하대. 뭐 하는 거는 to accept. 그치? 받아들이는 것은 자, 중요하다. 자, 뭐를요? What? has already happened. Okay?
자, 중요하다. 자,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하다. 됐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하대. 자, and. 자, 투부정사에 걸리는 거야. 자, 아는 것은 중요하대요. And know better. 더잘 아는 것은 중요해. What to do next time?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됐을까요? 자, 똑같은 말이 똑같은 말. 이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야. 됐을까요? 아니? 자, 그리고 내가 가자고 1 수업을 수업 중에 가장 많이. 왜? 1학년에 네 시험 잘 봐야 되는 거야. 선생님, 뭐안 보여? 내 글씨 뭐안 보여? 내 글씨 뭐? 어디? What to do next time?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있잖아. 옛날에 가자고 해서요. 뭐 작년이지? 자주는 아닌데 4번 시험 중에 한 번씩은 속담을 낼 때가 있거든요. 속담을 이거에 가는데 속담 좀 이런 거 있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얘도 좀 속담으로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두 개만 적을게요. 알겠죠? 자, 이거 집에 가서 얘들아 그냥 넘기지 말고 복습을 철저히 하세요. 알겠지? 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알겠죠? 자, 속담 갈게. 자, 속담 첫 번째 거 갈게요. 아, 진짜 이반 벗어가고 싶다. 정말 방법이 없나? 학원이 계속 커져서 방이 없어. 자, 속담 한번 가볼게. 1. 자, what's done? 자, what's done? 자, cannot be undone. 이런 뜻이 있어요. 오케이? 자, what's done cannot be undone.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미 끝낸 것은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미 끝낸 건 되돌릴 수 없다. 됐을까? 자, what's done cannot be undone이에요. 됐을까? 이미 끝낸 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야. 자, 두 번째 갈게. 자, 속담 1번. 자, 두 개만, 여기까지만 마지막이야. 적는 거. 자, it is no use. 얘들아, 혹시, 태윤아, it is no use ing. 무슨 뜻이야? 알바네. 근지를 보여줘야지. It is no use ing. 너무 잘했죠. 뭐뭐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이거 동명사 관용 표현이 얘들아. 그치? It is no use, I 반응 너무 웃기잖아, 늘. 아, 이런 게더 좋아. 당당하게 뭐라 모른다고 해야지. 솔직히 아는 사람 있었어? 없지, 그치? 잘했어? 언니는 잘했어요, 오케이? 자, it is no use, ing 써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자, crying, 우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야. 그치? 자, crying over. 자, 뭐에 대해서? Spilled milk. 자, 이미 쏟은 우유에 대해서 물어봤자 소용 있다 없다? 없죠. 얘들아, 우리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은 게뭐 있어? 물은 이미, 그치, 엎질러진 물이다. 그쵸? 자, 오케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얘네 근데 이거를 우유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치?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리모 갖고 올게요.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게 원래 21번 문제라고 하는 게 혹시 얘들아, 자, 21번, 얘기 지금 21번 문제거든요? 3월달 거. 자, 21번 문제 우리 모의고사에서 무슨 문제였지? 함축적 의미추론이죠. 그쵸? 자, 오케이. 자, 함축적 의미추론이고 이 친구는 어디가 함축적 의미추론이었냐면 아까 translate, 여기가 함축적 의미추론 포인트였어요. 오케이? 자, 이게 함축적 의미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함의추라고 하는 애들은요, 밑줄 그은 애들은 거의 주제랑 관련이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다? Get over regret. 그쵸? 자, 그래서 자, 우리 자, 후회를 극복해라. 자, 그리고 다음을 위해 기획해라. 얘가 정확하게 그 표현이야. 오케이? 아까 위에 쓴 거랑 똑같아. Get over regret. And plan for next. 자, plan for next. 오케이? 이게 함의추로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위로 올릴게.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실수를 교훈 삼아서 미래를 계획하고
그쵸? 준비하는 기회로 삼자. 이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됐을까요? 오케이. 지금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자, 쭉 가서 자, 공부 좀할 걸. 대신에 앞으로 공부 더 하자. 이게 맞음. 그치? 그래서 과거 말고 미래를 계획하자. 여기에 해시태그로 자, 모든 포인트를 다 잡아놨어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안 해준 거 없지? 잡아온 것 중에 안한거 하나도 없고. 자,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 네, 냉방이에요. 이 냉방이 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창문도 부셔다. 해서? 자. 아, 창문 뚫고 싶어. 자, 됐을까요? 자, 오케이. 자, 얘들아,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이제 복습할 때 얘들아, 선생님이 잡아준 단어라든지 이런 애들 꼭한 번씩 써보면서 따로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3번 하고 오게, 3번. 주어질 것 같아. 자, 3번 갈게. 자, if you care deeply about something. 자, 만약에 너가요, 그쵸? 자, 여기서 care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죠, 그쵸? 만약에 당신이 자, 관심을 가진다면 굉장히 깊게요, 어떤 것에 대해서. 됐을까? 자, 그렇다면 너는요, 당연히 may place. 자, 너는요, 자, 관심을 줄지도 모른대, 그쵸? 더 많은 가치를 줄지도 몰라. 어디에? On your ability, 너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냐? 자, 성공하기 위한 그 분야에서. 됐을까? 너의 그 관심 분야에서. 여기에서 care이랑 concern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말이더라. 그쵸? 둘다 지금 관심을 나타내는 거야. 됐을까? 자, 너가 성공하기 위한 그 분야에서, 그 관심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에 더 가치를 줄지도 모른대요. 됐어? 어려운 거 있나? 내용에? 없어? 이게 너무 맞지 않아?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에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축구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도 내가 더 가치를 주지 않겠냐? 그쵸? 축구 선수 할 거야, 태어나? 잠시만, 두번 회장 재결합했대요. 아, 봤어요. 아니, 지금 가수투 얘기하면 안 돼.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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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갈게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더 인터널 프레셔. 얘들아, 인터널 프레셔는 내적 압박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내적 압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내적인 압박은, 자, 어떤 내적인 압박이냐면, 너가 두는 너 자신에. 그쵸? 자, 너가 너 자신에게 두는 내적인 압박은 뭐 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해서. 또는요, do well socially. 야, 이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사회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얘기죠. 그쵸?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자,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가 둔그 내적인 압박은요, 여기서 얘들아 중요한 건요, 지금 봐봐. 주어가 더 인터널 프레셔부터 자, 소셜리까지야. 그치? 그래서 동사까지 굉장히 멀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 이때는 스위치로 체크하는 거는 꼭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주어가 지금 여기야. 그치? 근데 동사가 지금 여기 있어요. 됐음?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학교에서 스위치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이즈가 자, 아이 되면 돼, 안 돼? 자, 안 된다는 소리 있을까요? 주어 자체가 더 인터널 프레셔라고 해서 단수니까. 됐음? 그래서 그것은요, is normal and beautiful. 굉장히 normal. 정상적인 거래. 그치? 자,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자, 그리고 뭐한 거래?
유용한 거래요. 됐을까? 자, 정상적이고 자, 유용한 거야. 유용한 거야. 자, 하지만 자, when you doubt 너가요. 의심하면 그렇지? 너가 의심할 때 너의 능력을 자, 어떤 능력? 성공하기 위한 in area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을 의심하면 that are important to you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 안 묶을게 어. 자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 your suffer versus suffer 이거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오케이 여기 앞에 area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대시 관계 부사가 아니야 그치 지금 여기 보면 주어가 없지 않니 그쵸? 어.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지금 에어리라고 해서 무조건 웨어로 바꾸면 된다? 안 돼요. 지금 우리 뒷문장 불안전에서 그렇게 바꾸면 안 돼. 됐을까? 오케이. 자 그것은요. 자 너의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기 왼절이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왼절로 묶어야 돼. 자, 여기가 주절이에요. 너의 자아 존중감은요. suffers 자 상처를 입을 것이다. 얘들아 우리 여기 정상적인이라고 하는 정상적인이라고 하는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 그치? 자 얘의 반이어가 뭐야? 비정상적인 그것도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오케이. 여기야 아 이게 너무 흐릿해서 진짜 비정상적이란 뜻이야. 됐을까요? 오케이. 자, 비정상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됐을까?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얘 반이에요. 됐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1, 2번 한 번만 가볼까? 자, 관심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해 능력에 가치를 둔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성공하기 위한 내적 압박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쁨이 아니야.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내 내적으로 압박을 갖고 있는 건 나를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는요. 유용해.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래? 내 능력을 이제부터 의심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됐을까? 여기에서 포인트야. 이제 요거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 내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거야.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요. 그치? 너가 너의 능력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한 너의 능력에 뭐 하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 왜? 너의 자아존중감이 뭐 하니까? 고통받으니까요. 됐을까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나의 능력을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야. 됐을까요? 오케이. 이게 여기 내용의 끝이에요. 뒤에 더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질문에서.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 자, 자. situation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요 uniquely stressful 상황은 uniquely라고 하는 게 얘들아 여기서는 어떤 단어랑 같은 단어가 differently 그치? 자 다르게라는 거랑 똑같을 수 있어요 uniquely 혹은 differently 근데 uniformly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같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다시 그 상황은요. 자, 각각의 혹은 다르게 stressful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대. 그렇지? 우리들 각각에게. 자, 뭐를 기반으로 하여 whether or not they activate our doubt. 그것들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시키는지 오케이 활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각각 우리들 각각에게 다르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대요. 됐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얘들아. 이 대인하고 하는 게뭘 받는 거니? 이 시츄에이션을 받는 거야. 됐다. 여기에서 activate라고 하는 거, 자,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이야. 얘랑 같은 뜻 뭐가 있어? 발생하다, arouse가 있어. 오케이? 이런 단어 나와도 절대적으로 틀린 게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적어볼게. 자, 그리고 안 되는 거 한번 적어보자. 여기에 the based on, 자, if or not 안 돼. 안 되죠, 그렇죠? 자, if는요, or not을 앞으로 뚫고면 안 돼요.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if 쓰면 안 됩니다. 자, if 쓰면 안 되고, 이거 내용을 한번 볼게. 그 상황은요, 자, uniquely, 유일하게 혹은 각각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자, 독특하게 다 모든 뜻이 다 보셔서 여기서 좀 different이랑 같이 갈게.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은요, 다르게, 자, 스트레스를 만든대. 우리는 각각 4개.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그 상황이 우리를 스트레스롭게 만드냐면, 이 상황들이 활성화란 뜻이야.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를 할지 안 할지에 따라. 됐을까?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거 좀 쉽게 얘기할 거야. 우리 지금요, 의심이 활성화된다는 거, 의심이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지 않는 거야? 의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까 여기 위에서 뭐라고 했어? 내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내가 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됐어?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어떠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내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그럼 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그 얘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들이 우리의 의심을 활성화시키는지 아니는지 그 여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스트레스를 만든대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하고 싶은 말이 뭐다, 결국은?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우리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란 얘기죠. 그쵸? 오케이. 오히려 내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나를 뭐 동기부여를 없애게 만든다. 그쵸? 이 정도 되겠네. 자, 그다음에 가볼게. 그래서, 자, it is not the pressure. 자, 얘들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법이야. 자, it is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hat 동그라미 칠게. 우리 교과서에서 이때 강조구문 했던 거 기억나? 그쵸? 자, 이때 강조구문에서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래를 넣었었죠. 그쵸? 근데 태훈아, 선생님이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할 수 있는 품사 두 가지 썼는데 뭐가 썼지? 너무 잘했죠. 명사랑 부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와 대세 부사가 들어가면 대절 뒷문장 완전 불안정? 완전하죠. 그렇지? 부사가 들어가면 대절이 불안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이미지와 대세 사이에 명사가 들어갔어. 자, 대절 완전 불안정? 불안정. 그렇지? 자, 얘들아, 이때 강조구문 다시 한 번만 가볼게. 자, 그때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한 번만 할게. 태연은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때 강조는 뭐 이미지 되고 이 워드 되죠. 그렇죠? 자, 이 다음에 여기에 자 대시 와요. 여기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사 아니면 뭐? 부사요. 됐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대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가 중요한 거거든. 여기에서 이리즈와 대상에 명사가 들어갔다는 건요, 대절 안에 주어나 목적어가 있겠지. 그렇지? 이 명사 중에 하나를 내가 강조하려고 여기다가 끌고 온 거야. 됐어? 그럼 내가 이거를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 뒷문장이 완전하겠지만, it is that 사이에서 이 대절 안에 명사 하나를 강조하려고 끌고 왔네? 그럼 당연히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지, 그치? 자, 주어나 목적어. 지금 여기도 명사, 얘도 명사잖아, 그쵸? 얘네 둘 중에 강조하고 싶으냐를 내가 예를 들어서 주어야. 주어였으면 내가 얘를요, 여기 명사에 끌고 온 거야. 됐을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주어가 사라지겠지. 그럼 얘는 이제 동사부터 시작하지 않겠니? 됐을까요? 됐어? 혹은 얘가 주어나 동사야. 여기 목적어가 있었네. 내가 it is that 사이에 목적어를 강조했네. 이번엔 목적어야.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 나오지 않겠어? 됐음? 그래서 it is that 사이에 명사가 들어가는 뒷문장이 항상 어떻게 된다? 불완전. 오케이? 이때 강조구문이야. it is that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얘들아, 부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죠. 그치? 그래서 부사는요, it is that 사이에 끌고 들어와도 뒷문장이 어때?
당연히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얘는 명사가 아니잖아.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부사는 수신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여기에 이리즈 대사에 들어와도 뒷문장에 1에서 5형식에 타격이 하나도 없어요. 됐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완전 불완전으로 우리가 나뉘어야 돼. 됐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이리즈 대 하고 여기 봐봐. 자, 대절에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지? 여기 이리즈 대사에 the pressure to perform이라고 하는 얘는 당연히 문장에 뭐였다? 주어였다는 소리예요. 됐을까? 그래서 뒤에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때 강조하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관계 상황 되게 비슷하게 와. 그래서 여기에 이리즈 대사이에 지금 명사가 왔네. 근데 이 명사가 사물이죠. 그럼 얘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얘가 만약에 사람이면 뭘로 바꿀 수 있어? 후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부사가 왔어. 장소면 뭘로 바꿀 수 있어? 외우로 바꿀 수 있어요. 시간이면 자, when으로 바꿀 수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 대신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위치로 바꾸면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예요.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자, 얘는 자, 위치로 바꿀 수 있다. 같은 거야. 자, 그래서 갑자기 다시 할게. 그래서 자, it i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자, 이게 자, 수행해야 하는 압박이 아니래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수행에 대한 압박은 아니야. 됐음? 수행에 대한 압박은 아니야. 어떤 거가 다? 너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것은 수행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 됐을까? 즉, 얘들아, 여기서 수행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가 해야 하는 거. 그치? 자, it is not the pressure to perform 이라고 하면, 자, 너가 해야 하는 압박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네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 압박이 너의 스트레스를 만든다, 만든다? 그게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알겠네요? 뭐가 너를 스트레스 만드는 거야? 의심이요. 여기 내용에서는 키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의심이야, 의심. 오케이? 그래서 네가 성공하기 위해,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게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너의 스트레스를 만드는 건 무엇이다? 너의 의심이다. 됐을까? 그래서 얘들아, 여기 웨더를 되게 잘 봐야 돼. 그게 아니라, 웨더는 여기에서 오히려 그치? 오히려 it is the self doubt. 여기도 지금 이때 강조 부분이에요. It is that. 됐을까? It is that. 여기 지금 it is that. 이때 강조 부분이야. 자, 오히려 그 자기 의심이죠. 그치? 자기 의심이야. 뭐 하는 건? 말을 너를 방해하는 거. 됐을까? 자, 너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뭐이다? 너를 방해하는 것은 오히려 너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이야. 아니, 그래서 이 대절도 봐봐. 지금 뒷문장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하죠. 그쵸? 얘도 지금, 자, 이때 강조고 문이다. 이거 대신 우리가, 자, 뭘로도 바꿀 수 있어? 위치로 바꿀 수 있어. 그치? 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 강조고 문 이해되시나요? 괜찮아? 오케이. 자, 어법에도 나올 수 있고요. 이때 강조는. 그치? 혹시 서술형을 써서 하나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때 강조는 안 해주세요. 교과서에서도 이때 강조가 나왔었고, 지금 이 문장에서 이때 강조 두번 나왔어요. 알겠죠? 혹시 이때 강조 보면 이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할 때, 자, 나와서 꼭 물어보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 됐다? 오케이. 자, 좋아. 자, 그럼 갈게. 또, 그래서 의심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의심. 여기 doubt. 오히려라고 하는 거. 자,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it is that. 얘가 이때 강조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의심은요, doubt. 그치? 의심은 cause, 만든다. 너를 뭐 하도록? 자, 보도록. 얘들아, 이것도 구분이 되게 뭐해요? 잘 따라와야 돼. 자, 너를 보도록 만든대요. 자, 어떤 걸 보도록 만드냐면, 여기선 3형식이야, 씨가. 자, 뭐를 보도록 만드냐면, 자, positive, 그 다음에 neutral. even generally negative experience. 자, 다시. 자,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만든대요. 너가 보도록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 이 뜻이 얘들아 진실에 대한 뜻이죠. 그치? 자, 진짜로란 뜻이야. 진짜로.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을 보게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more negatively, 더 부정적으로. 그렇다는 건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아니니까? 그쵸? 지금 요게, 자, 요게 포지티브,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이게 지금 포지티브랑 뉴트럴 사이의 뒤에 명사가 뭐가 빠졌냐? 익스피리언스가 빠졌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다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자, 만들어내. 너가 고도로 만들어내.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부정적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너의 실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됐을까요? 얘가,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렇게 3형식이야. 잘 따라와. 자, 문법 하나 잡을게. 얘 지금 5형식이죠. 그치? 자, 커즈가 나왔죠. 커즈는 5형식에서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쵸? 자, 일반 동사가 나오면 우리 목적어랑 목적격고 능동관계일 때 여기다 뭐 써야 돼? 투부정사, 그치? 목적격고에 투부 써야 돼? 여기에 그냥 내가 일반 동사에 씨를 쓰면 안 돼? 안 되죠, 그쵸? 자, 원형 부정사에 씨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분사에 씨 쓰면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됐을까? 자, 커즈가 일반 동사니까 목적격고에는 무조건 뭐 나와야 된다? 투씨가 나와야 된다. 됐어? 자, 이거 잡고 자, 여기 문법 하나. 자, 그리고 이거 혹시 기억해내면 정말 대박. 얘들아, 이거 end가 나왔잖아. 얘 병렬 누구랑 병렬인 거야? 앞에는 3형식이야. 뒤에는? 내가 이거 저번에 그 교과서 수업할 때 잡았던 거야. 조금 힌트 줄까? C is. 자, 기억을 해내란 말이야. 우리가 복습을 안 하는 거야. 자, 얘들아, 복습을 하란 말이야. C is. 태윤아, 뭐야? 누구였어, 방금? 성경 나이스. C A S B. 기억나십니까? 기억해내셔야 되는데. 자, C A S B. 기억나? 목적어, 목적격부어로 선생님이 처리된다고 했죠. 이거 해서 어떻게 써? 그렇지. A를 B로 간주하다. 됐을까? 이거 혹시 동의어 기억나면 대박인데. 동의어 기억나는 사람 있어? C 대신? Regard. 그쵸. Regard as B. Think of as B. 또? View as B. Look upon as B. 기억나십니까? 기억나? 유서가? 얘들아, 이거, 그치? A를 B로 간주하다.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잡았던 거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 이때 강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 지금 내가 이걸 딱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복습에서 지금 빠꾸가 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기억해내셔야 돼. 됐으나 복습 철저히 하세요. 자, 이거 그래서 잘 따라와. 첫 번째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고야. 그치? 근데 이 시절을 보니까, 자, 시절이 몇 형식이야? 3형식이요, 3형식. 됐을까? 자, 그런데 and 하고 여기 앞에 뭐가 빠졌냐면 and 하고 to, see,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어디 있어? 여기서부터 experience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 목적어예요. 됐어? 했니? 오케이. 지금 여기 원래 자, 첫 번째 줄에 자, 여기 목적어 쭉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그 다음에 C, E 목적어. 그 다음에 as 여기 포인트가 뭐다? B다. 됐음? 녹화를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할게. 여기 앞에 to see positive부터 negatively까지가 자 A고 그 다음에 as B로 여기 뒷부분이 B다. 됐니? 오케이. 자 구조 좀 빡세죠? 오케이? 이걸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고등입니다. 됐을까? 모의고사하면 그냥 해석하면 끝나는데 너희들 내신이어서 다 해보고 써야 돼. 정렬구도 알아야 돼. 해석도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오케이? 벌써 짓밟이죠. 자, 내 취업은 해?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 하나
갈게요. 자, 해석 다시 한 번만 갈게. 그래서 의심은요, 자, 만들어내요. 너가 고도로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그래서 의심은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내요. 됐을까? 자, 그리고, 다시, 그리고, 자, 긍정적이고 중립적이고, 심지어 진짜로 부정적인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간주하게 한대. 그치? 뭐로요? 이것을 뭐로? 방영으로. 그쵸? 너 자신의 쇼커링이라는 사람. 단점. 그렇지. 너 자신의 단점으로 간주하게 한대. 좋은 거니? 아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 계속 마이너스다. 버텨. 잠깐 있어. 버텨.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지금 포인트 중요하니까, 자, 이거, 자, 동의어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repression of your shortcoming. 자, 이거랑, 여기, 자, 여기 포인트, 자,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잘 봐주셔야 돼. 자, 얘랑 같은 뜻 한번 잡아보자. 자, a result of. 'Your own weakness' 오케이? Okay? 'Your own weakness' 얘들아, weakness랑 또 같은 뜻 뭐가 있어? flaws 그 다음에 demerit 됐을까? 자, 여기 자, 'of your own shortcoming' 이거랑 똑같은 게 뭐다? 잘렸네요. 이거랑 똑같은 게 a result of 야 오케이? 자, 똑같은 거. 자, a result of your own weakness. shortcoming이랑 weakness 약점이잖아. 그치? 자, 단점, 약점. 그래서 얘랑 똑같아. weakness랑 shortcoming이랑 또 바꿀 수 있는 게 뭐 있다? flaws, 그 다음에 demerits.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얘들아, 여기 하나만 할게. 자, result랑 우리가 같이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 a consequence도 있죠. 결과니까. 그래서 so, a consequence, SS 미안해, consequence요. 그래서 so, a consequence of 이제 똑같이 쓰면 돼. 됐을까? 아 근데 우리 아 잠깐만 약점이라고 할때 이거 말고 갑자기 얘기하네. drawback도 있어. 그렇지? 오케이. 자, 약점이라고 할때 하나만 더 갈게. 이거 말고 얘들아, 드로우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드로우백스 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 DROWBACKS 드로우백스 됐을까? 여기 자, 얘도 쇼커밍이랑 같은 뜻이야. 단점. 됐어? 내가 정말 다른 학교보다 가자고여서 유희어랑 이걸 되게 많이 잡는 거야. 가자고는 정말 단어가 많이 나오는 학교여서. 단어가 중요한 학교. 그래서 선생님이 유반이어 중고에서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수업 때 잡아놓은 거 있잖아. 그쵸? 자, 이런 애들도 꼭좀 정리해서 너네들 단어 외우는 거기다 같이 한번 외우세요. 숙제하면서 꼭 외우세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걸 꼭 잘 봐주셔야 돼. 자, 됐을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갈게요. 자, 7번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갈게요. 자, when you see situation and your strengths more objectively. 너가요, 봤을 때, 그치? 그 상황을, 그리고 너의 그 강점을 네가 봤을 때 더 객관적으로, 오케이? 더 객관적으로 네가 볼 때, 그러면 너는요, You are less likely to. 얘들아, be likely to. 무슨 뜻? 그렇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less가 붙었으니까 너는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소리겠네요. 그쵸? 자, 너는 자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어. 근데 미안해. 이거 그냥 선생님 한 번에 동사로 그냥 쭉 잡을게. 오케이? 자, 너는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적어. 뭐로써? The source of your distress. 얘들아, distress가 무슨 뜻이야? 괴로움이야, 괴로움. 그쵸? 그래서 너의 괴로움의 원천인
의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적대요. 됐을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은 의심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면 그냥 네가 너한테 너무 안 좋으니까 의심하지 마. 네가 그런 상황이나 그리고 너의 강점을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면 너는 오히려 이러한 의심이나 가질 가능성이 더 적어. 근데 어떠한 의심이냐면 너의 괴로움의 원천인 의심인 거잖아. 됐을까요? 그럼 내가 왜 괴로워 지금? 뭐 때문에? 내가 나의 실력을 못 하니까? 의심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똑같지 않아? 그치? 똑같아요. 얘들아, 그럼 여기도 한번 봐볼래? 주제 문장 어디로 잡을래? 주제 문장 몇 번으로 잡을까? 7번이잖아. 다르죠. 야, 너는 주제는 잘 참는다. 이거잖아. 주제를 잘 참아요, 지금. 그치? 야, 7번, 7번. 그쵸? 자, 주제 문장. 의심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쵸? 됐을까? 의심하면, 네 실력 의심하면 너 그냥 괴롭히기밖에 더 하니? 의심하지 마, 이 얘기는. 그쵸? 자, 가볼게. 그래서 내용 한번 가자, 다시. 자, 관심 영역에서, 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능력의 가치를 줄지도 모른다. 자, 성공하기 위한, 자, 내적 압박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야. 내적 압박이 유용하나, 이제부터 뭐가 문제라고요? 그 성공을 위한 너의 능력을 의심하면 스트레스를 받은 이때부터 안 좋아.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어디서 온다고요? 이때 강도 분열자가, 그치? 스트레스는 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 스트레스가 온다고요? 너가 자기 의심을 하는 거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온다는 얘기죠. 됐을까? 자, 그 다음에 갈게.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건더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오히려 강점을 객관적으로 봐야 의심이 덜어짐. 됐음? 그래서 상황과 너의 강점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그 괴로움의 원천인 의심을 우리는 덜 갖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됐을까요? 어려운 거 있나? 없죠. 자, 주제 갈게. 자기 의심은 스트레스의 원천이자 객관적 판단에 뭐가 된다? 장애물이 된다. 됐음? 그래서 Self-doubt serves as 우리가 얘들아, 자, 뭐뭐의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자, self-doubt 자기 의심은 역할을 한대. 뭐예요? 스트레스의 원천의 역할을 한대요. 됐을까? 자, 그리고 자, 장애물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판단에. 됐을까? 오케이. 여기 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분야에 성공하기 위한 우리 능력을 의심할 때 그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더 부정적으로 보도록 한다. 다 똑같은 말이죠. 됐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거, 자, 이렇게 주제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자, 갈수 있는 게또 뭐가 있어? What bothers you? What bothers you? 얘들아, 그러면 뭐라고 할 거야? 무엇이 너를 방해하니?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니? 뭐가? 스트레스가? 그치, self-doubt. 그렇게 들어가지. 그치? It's. 가야 돼. 그쵸? It's. 자, self-doubt.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됐을까요? 제목으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야, 무슨 악어리라면 누가 괴롭히다는 뜻이죠. 그치? 방해하다, 괴롭히다. 그래서 무엇이 너를 괴롭혀? 그것은 자기 의심이야. Self-doubt.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것만 알면 된다. 어려운 거 있어? 없지? 괜찮지? 오케이. 자, 다 썼나요? 오케이. 있잖아, 41분인데 한 문제 남았거든? 쭉 할까? 아니면 5분 쉬었다 할까? 5분 쉴까? 오케이. 말도 안 돼. 자, 5분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얘들아, 여기 있잖아. 레더 있는 부분에는요. 자, 문장 삽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좀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 그냥. 자, 문장 삽입. 다른 거 없지? 다 잡았지? 안 잡은 거 없고. 아, 24번까지 할까 했는데. 못 보냈네. 네?
너 숙장하면 다 아니 선생님 뭐 집에 가자 지점 지점만 지점만 안돼 recording in progress 얘들아 자 마지막 질문 힘내자 파이팅 야 근데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면 다음에 네 개씩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하겠지 자 갈게 이거 왜 이러나 했더니 이게 부셔졌구나. 고쳐야지. 자, 갈게. 자, 고쳐야지. 자, 갈게, 얘들아. 마지막 질문 갈게. 4번. 자, 다음 주에 선생님 있잖아. 내 질문 진짜 할 거거든. 2학년 애들 진짜 내 질문씩 끝내고 있거든요. 2학년 애들 선생님 쉬는 시간도 안 줘요. 걔네 질문 28질문이야. 어떻게 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더 빨리 한단 말이야. 애들 계속 한숨 쉬고 있어. 저 혼자 계속해요. 오케이, 자, 우리는 좀 여유 있게 하는 거야, 그렇지?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지만 과자 친구들은 어머니들께서 픽업을 많이 오시거든요. 거리가 좀 있어서. 근데 어머니들께 최대 10시 반에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지? 안 끝나면 해야지. 태연아 무서워. 그렇지? 표정이 그렇지? 무서워.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오늘 좀 남아있는 친구들은 이따가 끝나자마자 빨리 어머니께 연락해 주세요. 오늘 제가 좀 남아서 늦게 갈 것 같아요라고 하겠지. 자 오케이. 자 가볼게 얘들아. 자 when two people are involved in 우리 be involved in 자 무슨 뜻? 그렇지 관련되다.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어디에 관련되다. 자 혹은 자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여기서 참여하다로 갈게. 자 두 사람이요. 자 참여되었을 때 어디에 진실된, 그렇죠? 자, 진실되고요, 진솔하고요, 그리고 솔직한 그러한 대화에 두 사람이 참여될 때, 자, 유도부사 나왔다. 유도부사 나오면, 자, 뒤에 주어 동사 얘들아 도치되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요거야, 요거. 그래서, 자, 어부터 인포메이션까지가 주어예요. 그랬을 때, 자, back and forth. 제이 무슨 뜻? 네? back and forth. 아까 동사형 써서 틀렸잖아. 왔다 갔다 하다 하는 그렇지 하다 해서 들었잖아 그치 왔다 갔다 하는이야 그치 자 여기 뒤에 명사가 왔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자 왔다 갔다 하는 전공의 흐름이 있대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티키타카랑 대화가 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지우야 우리가 백앤포스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정보의 왔다 갔다 정보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honest and open conversation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하면 서로가 대화가 되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렇죠? 자, 왔다 갔다 정보의 흐름이 왔다 갔다 잘 진행돼 얘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 자, 솔직한 대화를 하면 자, 왔다 갔다 정보가 잘 된다, 대화가 잘 된다. 자, it is a smooth exchange. 그래서 이게 나왔잖아. 그치? 이야기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 그 아래 바로 smooth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치? smooth라는 거 무슨 뜻? 순조로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요. 자, 순조로운 exchange, 교환이다. 그쵸? 자, 순조로운 교환이다. 즉, 교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티키타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됐을까? 언제?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솔직한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자 스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안 되는 거 자 여기에서 자 레그드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혹시 레그드가 무슨 뜻인지 안 사람 레그 지연 오 얘 의외로 아는 게 많아 오케이 자 지연이에요 오케이 자 유석아 의외로 아는 게 많아 유석이 아는 너가 있어 태훈아 태훈아 왜 입술을 안 움직이고 얘기하지? 배에 힘을 주고 입술을 움직이면서 얘기해. 내가 야, 너도 왜 네가 얘기하는 줄 알았지? 유성아 왜 그래? 유성아 너 왜 한척해?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유성이 얘기한다 했어. 태연아 잘했어. 지연시키는 뜻이에요. 됐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자 스무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되게 순조롭게 이야기가 잘 된다는 거지 지연시킨다는 얘기야?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단어. 그래서 자 순조롭게 이야기가 굉장히 주고받기가 잘 돼. 자 since 뭐 때문에 이 since가 여기서 얘들아 접속사로 쓰인 거죠. 그렇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 because랑 같은 뜻. each one
자, 각각이요. drawing on. 이것도 선생님 오늘 단어 많이 잡아야 돼요. 오케이? 자, 의존하기 때문이야. drawing on 무슨 뜻? 의존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의존하기 때문이야. 자, 어디에 의존해? 그들의 과거, 개인의 경험에. 됐을까? 자, 이제부터 따라와요. 자, 의존하다라고 하는 자, draw on이랑 똑같은 단어를 정리할게요. 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얘들아? 그렇지. depend on. 또뭐 있어? 그렇지. 자, rely on. 또? depend on, rely on. 또? rest on이 있어요. 오케이? 자, depend on, 자, rely on, rest on. 또 아는 사람? count on. 그런 게 있네. 사방용 모의고사가 얼마나 어렵겠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치? 자, count on.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솔직히 저도 많이 못 보긴 했는데, 영어 강사하면서 10년 동안 한세번본것 같아. 네, 근데 적긴 할게요. 자, forbearance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forbearance. 그 다음에 우리가 turn to라는 것도 있어요, 얘들아. 자, turn to라는 것도 어디에 의존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적은 것 같은데? 하나 뭐 빼먹었나요? 내가 왜 웃는 거야? 자, 오케이. 그거 있다. 린. 그쵸? 린도 있죠. 린온. 우리가 어디에 기대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의존하는 거. 그래서, 자, 이런 동양 표현들은 싹다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다시 할게. 자, 그래서, 자, 잠깐만. 자, one is drawing on. 자, 누군가는요. 그쵸? 자, 의존한대. 그들의, 그 사람은요. 그치? 의존해요. 자, 어디에? 그들의 과거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됐을까? 과거 개인적인 자 experience 자 경험에 의존을 해. 근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이야. The pace of exchange 자 주고받거니 하는 그 속도는요. is as fast as memory 자 뭐만큼 빠르다? 그렇죠. 기억만큼 빠르다. 됐어? 자 주고받는 그 속도는 여기 속도는 자, as fast as memory. 자, 우리가 as 원급 나왔다. 그쵸? 자, 얘들아, as 원급 나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형용사나 부사요. 그치? 여기, 자, 기역만큼 빠르다. 자, 뭐뭐만큼이라는 거지. 그치? 자, 기역만큼 빠르다. 왜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떠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거에, 자, 1번부터 지금 여기까지. 자, 전체를 꼭 알고 있어야 돼. 전체. 자. 대화에서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함. 그래서 과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그렇죠? 됐니? 넘어갈래? 오케이. 자, 갈게. 나 이거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자, 4번 갈게요. When one person write. 근데 이제부터 문제야. 그치? 자, 이제부터 문제인데, 자, 4번에, 얘들아, 이런 데에서 만약에 문장 삽입 같은 거 좋겠지. 그치? 그리고 이런 데 뭐가 들어가면 좋겠어? 하지만, 이라는 게 들어가면 좋겠죠. 그쵸? 자, however, 왜냐면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 우리가 처음에는요, 티켓타카가 되게 잘하고 잘 되고, 그치? 스무스하게 서로의 주고받기가 잘한대, 잘 된대, 언제?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뭐할 때? 진실되고, 솔직한 대화를 했을 때. 됐을까요? 정직하고 시작했을 때. 근데 하지만 이라는 게 들으면 좋겠죠. 왜? 이제는 한 사람이요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면 정직한 거에 반대잖아. 그치? 그럼 이제 글의 흐름이 반대로 가겠네.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티키타카 잘 돌아간대? 안 되겠죠. 이제 속도가 빨라 안 빨라? 안 빠르겠지. 아까는 우리가 속도가 되게 기억에서 그치? 기억한 만큼 그 속도가 빠르다고 하잖아요. 됐을까요? 자, 기억만큼 속도가 빠른데 이제는 누군가 거짓말하게 되면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리게 된다. 됐을까? 티키타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 됐을까?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할게. 자 when one person 자한 사람이요 자 거짓말을 할때자 그들의 반응은요 will come more slowly 이게 나왔네 그치? 이제 여기 그치? 자 그들의 반응은요 자더 늦게 올 거래요 됐음? 자 왜냐하면 뇌는요 필요하기 때문이야 더 많은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면 프로세스 처리하다는 뜻이야 오케이 처리할 시간을 필요해 그 상세 내역들을요 세부 사항을 처리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 뭐에 대한
invention 얘들아. 새로운 그렇지. 그치? 이거를 새로운 창작. 내가 새로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하면 되거든. 오케이? 내가 새로 꾸며낸 이야기의 상세 내용을 처리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대요. 뇌에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어떻다? 더 걸린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좀 그렇지 않니? 거짓말 할때 거짓말이기 때문에 앞에 인과관계도 다 무시하잖아요. 거짓말이어서 내가 언제 정확히 뭐를 어떻게 했다라는 게잘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지. 내가 얘가 나를 의심하나라는 거를 걱정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뇌 회전이 빠르겠니? 안 빠르지. 당연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게. 됐을까요? 여기 얘들아, 그래서 자 비교급 나온 거좀 체크 좀 할게. More. 오케이. 그다음에 아 미안해. 여기가 아니라 More time. 여기야. 오케이. More 그다음에 Daniel. 됐었다. More time to process the detail of new invention. 네, 무엇보다 To recall. Recall이 뭐야? 기억해내다. 상기시키다. 그치? 자, 기억해내는 것보다. 그치? 여기서 지금 이 투부정사 강조자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자, 기억해낼 시간보다 뭐 하는? 저장된 사실을.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 병렬된 거 체크 좀 해주세요. 됐니? 자, 그래서, 자, 이게 병렬 구조 체크해야 돼, 병렬 구조. 여기 병렬, 여기 병렬이야. 자, 그래서, as they say, 여기서 they는 얘들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인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들이 말하듯이, timing is everything. 적시는 모든 것이래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타이밍은 중요하단 소리야. 오케이? 자, 타이밍은 중요해. 야, you will notice the time lag 나왔다. 그쵸? 자, 너는요, 알아챌 것이래. 그 시간 지연을 알아챌 거래. 됐어? 너는 그 시간 지연을 알아챌 거야. When you a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쭉 가야겠네. 자, 너가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랑. 근데 어떤 누군가냐면, 여기, making things up. 중요하다. 그치? 여기서 making things up은 뭔지 알아? 이야기를, 그렇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 그치?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너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알아챌 것이고. 아까 얘기했잖아.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어떻다? 느려진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그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 너는 알아챌 것이다.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끌 때. 여기서 얘들아, as they go. 무슨 뜻? 그들이 말하는. 여기서 as they go는 자 그들이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말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말을 꾸며내는 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까? 잡아온 거 없나? 오케이. 얘들아 여기서 이거 하나만 잡을까? 우리 아까 레그 잡았잖아, 그치? 자 지연시키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게 있어? 뒤로 시작하는 거. 딜레이 좋죠? 그치? 또뭐 있어? 키로 시작하는 거. 포스트폰. 좋지. 오케이. 자, 딜레이 포스트폰. 다 똑같은 말이지. 그치? 레그 딜레이 포스트폰. 됐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있잖아. 저 타임 레그나, 이게 이더 타임 레그, 더 타이밍 이즈 에브리띵. 이게 혹시 위에 어떤 말과 걸릴까요? 이거랑 같지? Come more slowly. 오케이? 이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Come more slowly. 이거랑 지금 그 time lag랑 time is everything이 다 걸리는 거잖아. 그쵸? 오케이. 나 여기 time is everything보다 정확하게는 타이밍이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타이밍 여기서 얘기하는 시기. 오케이? 이거랑 더 타임 레그랑 자, come more slowly 이거랑 걸린다. 됐어? 마지막이야. 유! 자, 가볼게. 마지막인데.
이거 하나 잡고 가야겠구나. 오케이, 할게요. 자, don't forget. 얘들아, 뭐 하지 말래요? 잊지 마. 자, 무엇을 잊지 마. The other person may be reading your body language. 자, 또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그쵸? 나머지, 우리가 the other, the가 붙으면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두 명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one, the other이 나왔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자, 나머지 그한 사람이 maybe reading 뭐 할지도 모른다고 너의 몸짓을 읽을지 모른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래요. 그치? 자, as well, 또한 마찬가지로 also랑 같은 거지. 그치? 자, 그리고 if you seem to be disbelieving, 만약에 너가 seem to 부정사, 이형식 동사다. 그쵸? 자, 만약에 너가요, 자, 믿는 것 같지 않아 보이면, 만약에 너가 자, 믿는 것 같지 않으면, 뭐를? 그들의 이야기를. 됐음? 그러면 그들은요, will have to pause. 무슨 뜻이야? 그렇지. 그들은 자, 멈춰야만 할 것이래요. 뭐를?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그치? 그 정보를. 마찬가지로. 됐을까? 자, 어려운 거 있니? 전혀 없죠. 그쵸? 자, 그래서 내용 한 번만 쭉 가고 끝낼게, 얘들아. 자, 대화에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함, 과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 근데 전제가 있다고 했어.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뭐할 때?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할 때. 됐을까요? 자, 하지만 이라고 해서 이 4번 앞에 우리가 흐름을 바꾸니까 여기에 however나 but이 있어야 돼.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이제부터 뭐 된다? 반응이 느려진대요. 됐음? 새로 꾸며낸 것에 대한 많은 시간이 필요함. 타이밍, 즉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꾸며낸 사람의 시간 지연을 우리는 알수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꾸며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된다? 느리게 흘러간다고요. 그렇죠? 느리게 내 시간이 지연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에 의해서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가 의심을 눈치채도, 즉 얘가 얘말 꾸며내고 있네라고 내가 의심을 눈치를 채는 거야. 자, 그럴 때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뭐 한대고요? 멈춘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면 이것도 귀결은 똑같지.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연된다고요. 말하면서 그 정보 처리하려고 멈추잖아. 그러면 시간이 돼야 할때또 어떻게 되는 거야? 지연된다고요. 그 결론은 시간이 지연이에요. 됐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아래 할게. 주제 정리가자.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연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초래한다. 여기 아래. 자, lying causes a liar to show delayed response. 이런 거 되겠지. 왜그 대화 반응이 지연되는가? 왜? 거짓말 때문에. 됐을까요? 오케이. 그렇게도 가도 되겠죠. 그렇지?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 됐음? 혹은 자,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가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뭘 보내는 신호인 거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것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됐어? 오케이. 같은 말이야. 자, 여기서 얘들아 있잖아. 자, 학교에서 너는 학교 시험처럼 자, 요양문을 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니들이 맞춰봐요. 자, people respond faster when they are having a conversation based on their A. 가볼게. comma and when they make things up, the response will be 뭐? 어디가 딜레이드? AD.
그렇죠. Be a delayed postponed reg. 다 들어가도 되죠. 그치? 오케이. 자, 여기 B번에는 얘들아, delayed가 맞아. 오케이? 그러면 A번은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 진실? 한번 가볼까? 사람들은 반응하는데 더 빠르게. 자, 그들이 대화를 할 때 뭐를 기반으로? 진실을 기반으로. 이것도 괜찮죠. 그런데 아까 빠르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상세한 게 하나 있었는데. 기억만큼 빠르다고 했잖아. 그 거기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돼. 아, 스무스 가면 안 돼. 조금 더 가야 돼. 그렇지. 경험이 가야 돼요. 그래서 experience가 가야 돼. 어떻게 채워내는지 알겠니? 오케이? 어. 나 너무 좋은 수업이지 않냐? 이거 다 누가 해줘? 안 해줘요. 오케이? 이걸 준비하는 나도 대박이에요. 보내야 돼. 자, 갈게.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쭉 가볼게. 자, 거짓말 해봤자 다 밝혀진. 말하다가 멈춰. 계속 멈춰.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누군가가 거짓말하면 대화에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지연된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얘들아, 자, 이런 게 나오면, 아, 이런 단어들을 본문에 찾아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것도 결국 주제를 자, 요약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이 표현들도 알고 계세요.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 어, 3번이요? 3번?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내용 어려운 거 없지, 얘들아? 오케이. 얘들아, 숙제는요, 지난번처럼 워크북 있죠? 그치? 워크북 싹다 풀어볼게요. 자, 워크북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있잖아. 자, 무조건이야. 이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얘기할게. 자, 워크북 하면서요, 그냥 워크북만 풀면 안 늘어요. 오케이? 너네들 지금 숙제가 적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이거 제대로 하면요, 숙제가 2시간이 넘어가요. 왜냐면 워크북 하면서 워크북 끝나는 게 아니라 워크북 이제 끝나서 얘들아 우리 오늘 작은 거 있잖아 그쵸? 작은 거를 동의어부터 해가지고 싹 다 써야 돼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러고 아 이런 데 유학문답 이런 거 필기 있죠? 그거를 무조건 100%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너네들이 오늘 복습할 거 싹 다 한번 본 다음에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할 때 기억해내서 본인들이 한 번씩 써봐야 되는 거예요 주제는 뭐였지? 여기서 키워드는 뭐였지? 아, 다우치였구나.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였구나. 여기 주제 이거였구나. 이거를 생각하면서 보기 쓰셔야 돼요. 됐을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학교 필기 있죠. 단권화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잡아준 것도 잡아준 거지만 학교에서도 필기를 해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교 필기를요, 다른 생판에 같이 넣는 거야. 그러면 너네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갈 때 뭐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 책 한 권만 들고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이 조금 약했던 거, 변형 문제 풀면서 어, 내가 이 번호는 이 변형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거 틀리네? 내가 이 번호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잘 안 됐구나 라고 하면 그것만 다시 보고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공부할 때 그냥 하지 말고 학교 것도 꼭 옮겨서 넣으세요. 단권화를 만들게 됐을까요? 오케이. 계속 얘기할게. 복습 많이 하고 주제 반복 많이 하면 어떻게든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알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했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자, 말씀하시고 자, 아까 당인이 선배한테 수요일까지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수요일까지 이슈 있나요? 없어? 오케이, 그러면 가십시오. 자, 남아서 해야 되는 친구들 빼고는 다 가시면 돼요. 두 개? 아, 당일 통과지, 통과. 잘 가. 왜 좋아?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애가 아닌데 왜 좋아?